후익 기술반은 교재부터 가게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여 최단 기간에 여러분이 700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토익 700점은 누구나 공부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다만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700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토익 700점을 달성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토익에 나오는 문제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들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은 기술서 교재를 통해 여러분에게 단번에 700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7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이 뵙는데요. 예를 들어 승무원이나 공무원이나 세무사, 졸업 자격 요건 때문에 700점을 목표로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드린 시간이나 공에 비해서 결과가 덜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고자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0단계에서 토익 기술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토익 기술반은 기존의 수많은 교재와 강의가 갖고 있는 그런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단번에 7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익 기술반은 교재부터 강의까지 군더더기 없이 토익 700점 달성에 필요한 그런 어떤 핵심 기술들만 담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 뒤에 목적어가 실종돼 있으면 수동태가 정답이다.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순식간에 700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기 700점이라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 700점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단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점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보면 700점을 목표로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뭔가 피드백이 없거나 또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혼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셨을 거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질문들 24시간 내에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공부하다가 고민되는 점 그리고 어려운 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는 0단계 토익 기술반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특히 학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들도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영어가 처음이시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토익 수업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문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기초적 청취를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 강의들도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기술반을 효과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700점 달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러분, 700점 달성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토익 기술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명쾌한 해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화이팅!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700점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